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도 한국 소설 10월호의 우수작으로 실린 김원경 작가의 소설 남자 파출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남자 파출부 지연이 김원경. 그날 새벽 미명엔 밤하늘이 금강석을 깔아놓은 듯 별들이 반짝이며 내 마음속을 비춰주었다. 겨울의 사나운 바람은 추위를 잔뜩 안아다 사정없이 내 온몸에 퍼붓는다. 뼛속까지 얼음 덩어리가 파고든다. 광나루 다리 밑에는 검푸른 한강물이 소리도 없이 조용히 흐르고 있다. 희미한 내 시야에 유람선이 머리를 쳐들고 있다. 아가리를 크게 벌린 악어가 내 몸이 떨어지면 통째로 삼킬 듯하다. 강물 위에는 인적 없는 어두움의 세계가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다. 저 멀리 워커힐의 불빛만이 만물이 다 고요히 잠든 이 새벽에도 향락의 도가니로 가득 차 있는 듯하다. 나이트클럽의 오색 등불 아래서는 남자 여자가 서로 부둥켜 안고 환희의 시간을 즐길 것이다. 돈 많은 사람들, 팔자가 좋은 사람들이 금가루, 은가루를 마음껏 뿌리며 사랑을 노래할 것이다. 내 눈 속은 물로 가득 차 있다. 그 물방울이 다리 밑 강을 향해 떨어진다. 그 누가 내 속을 알아줄까? 내 속을 태우는 고통과 괴로움, 슬픔과 외로움을 마음 보자기로 짜고 또 꼭 짠 진액을 한강 물 위에 뛰어보낸다. 이 세상이 원망스럽지만 그 누구를 탓할까? 내 운명인 것을. 나는 뒤로 돌아선다. 사업들이 소주병을 입에 대고 물 마시듯 벌컥벌컥 마신다. 나는 큰 소리로 외치지만 입안에서만 맴돌다 사라지고 만다. 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고르지 못한 거야? 어떤 놈은 팔자 좋아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어떤 놈은 팔자 사나워 한강 다리 위에서 이 지랄이나 하고 말이야. 어? 소리라도 질려서 내 속에 꽉 차있는 무엇인가가 빠져나가야 시원할 것 같았다. 양눈에 불을 켠 자동차들이 굶주린 사자같이 무엇이든 삼키려는 듯 시속 100km로 쌩쌩 달린다. 차라리 저 자동차가 내 해골을 박살을 내주었으면 좋겠다. 고통으로 꽉 차있는 이 험악한 인생살이 빨리 끝내고 싶다. 그렇지만 이 광나루 다리 위에 내 몸속 고귀한 붉은 장미꽃을 뿌리고 싶지는 않았다. 지나가는 사람의 구경거리나 조롱거리가 되고 싶지도 않았다. 세상의 불행한 것들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어깨에 메고 저 강물 속에 띄우고 영원히 평안히 잠들 곳으로 갈 내 영혼을 생각한다. 나는 다시 뒤로 돌아선다. 상반신을 굽혀 다리 밑 강물에 내 실순을 꽂는다. 달빛이, 별빛이, 한강변 가로등 불빛이 어우러져 강물 위에 아름다운 비단으로 깔려있다. 강이 나를 향해 말한다.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그렇다. 진저리 치도록 얄미운 세상이다. 그러나 저 멀리 내 시야를 꽉 메우고 손짓하는 실루엣이 가장 좋은 영면의 자리로 안내하겠다고 미소 짓는다. 암흑의 세력이 나를 그 암흑 속에 묶으려고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나는 신발을 벗는다. 온몸의 허물이 다 벗겨지는 것 같다. 나는 다시 신발을 신는다. 이 세상에 아무 흔적도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적 없는 흔적 없는 무로 만들고 싶다. 강물의 빛깔이 붉어진다. 실루엣이 아가리를 크게 벌리고 내 몸뚱이를 통째로 삼키려 한다.
눈을 감는다. 강물이 나를 위로한다.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은 잊어라 한다. 수십 년 겪어온 고통, 앞으로도 그 긴 세월을 고통과 붙하며 어떻게 살겠냐고 한다. 피를 말리고 신경을 곤두세우는 인간 세상은 빨리 떠나라고 재촉한다. 잘 살다 죽거나 못 살다 죽거나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죽는 것 아니냐고 내 편을 들어준다. 저 하늘의 별들도 나를 응원한다. 먼저 죽고 나중 죽는 차이뿐이야. 돈 많은 사람도 명예가 더 높은 자도 권세 있는 자도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도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도 결국엔 이 세상을 떠나지 않느냐고 저 별이 반문한다. 그러니 후회 말고 미련 없이 떠나버려. 저 깊은 강물 속으로 뛰어들면 영원히 편한 곳에서 잠들 것 아니냐고 별들이 명령한다. 그래 별아, 나에게 평안한 안식처를 주라. 강아, 나에게 죽음의 고통을 주지 말고 평안히 잠자는 신경안정제를 다오. 나는 이미 알코올로 내 온몸을 꽁꽁 묶었다. 점점 의식이 흐릿해져 간다. 세상이 콩알 같고 두려울 것이 없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거라고 생각했다. 기분이 나빠도 한 잔, 기분이 좋아도 한 잔, 생일, 결혼, 회갑연에도 한 잔 한다.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장례식에도 술은 끼어든다. 내가 이 새벽 미명에 편안하게 세상 떠나는 것도 이 술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나는 다리 밑으로 소주병을 떨어뜨린다. 소주병은 물거품을 내며 내가 어깨에 메고 갈 무거운 십자가를 넘겨받아 먼저 떠나겠다며 유유히 떠내려간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을 몇 번을 세는데 주위의 모든 것들이 흐릿하게 내 눈을 어지럽힌다. 마음은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몸은 아직도 다리 난간에 서서 허리를 굽히고 있다. 뒤에선가 위에선가 무엇인가가 내 몸을 끌고 간다. 몸인지 마음인지 모두 끌려간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이상한 환경에 놀랐다. 꼭 꿈에서 깨어난 것 같다. 푹신한 침대에 누워있는 내 얼굴을 내려다보는 맑고 예쁜 눈과 마주쳤다. 여자는 내가 깨어날 때를 기다리며 내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나 보다. 당황하기도 했지만 내가 광나루 한강 다리 위 난간에 서 있었던 것 이상은 머리에 입력이 되지 않은 것 같았다.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상반신을 일으키며 먼저 말문을 열었다. 여자가 방긋 웃는다. 눈동자가 빛난다. 백지같이 하얀 얼굴이 열번 화상으로 더욱 아름다웠다. 여자는 핑크색 얇은 잠옷을 입고 있었다. 향긋한 향수와 화장품 냄새와 여자 냄새가 내 콧속을 파고든다. 무슨 깊은 사연이 있으신가 봐요? 선생님의 자존심에 손상을 줄 것 같아 더는 묻지 않겠어요. 여자는 고개를 돌려 내 얼굴을 쳐다보며 밝게 웃는다. 나에게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기회를 보는 것 같았다. 나이는 40대 초반일 것 같은데 금방 잡은 생선이 팔딱 뛰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나는 여자가 내 은인이라 생각한다. 이 여자로 인해 죽었던 내가 부활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여자의 눈빛을 보라. 동정심과 진실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가. 선생님, 사람이 죽을 용기가 있으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여자는 내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면서 말한다. 여자의 숨결이 내 하체에 스며든다. 여자의 육체를 접촉하는 감상의 늪으로 빨려 들어간다. 나는 여자의 말에 감명을 받았다.
이 여자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보약도 되고 치료약도 되었다. 여자의 말은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내가 연약한 여자보다 더 미약했다. 여자는 나를 가뭄에 말라서 죽어가는 풀에 단비를 뿌린 것이다. 여자는 나에게 다시 솟아날 소망을 심어주었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추운 겨울에 목욕탕 냉탕 속에 몸을 담근다. 금방 온몸이 마비된다. 발끝부터 가슴속까지 시려온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아 3분도 견디기 힘들었다. 얼음성 같은 한강물에 빠진다. 동태가 되면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의 그 고통. 나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그래서 한강 다리 위에서 폼만 재고 시도하다. 술에 만취한 채로 다리 아래 강물로 투신하려는 나를 발견하고 이 여자가 구해준 거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시간에 이 여자의 차가 지나면서 나를 발견했을까? 광나루 다리 위라면 아무리 미명이라도 다른 차들이 지나갔을 텐데 왜 그 차들은 나를 구해주지 않았을까? 나는 여자의 말에 스스로를 반성하며 감사했다. 죽으면 그만이라지만 죽은 후에 그 누구는 한강 다리 위에서 투신 자살했다는 세인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나를 발로 차 던지고 간 그녀가 보면 깨소금 맛 비겁한 남자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녀에게 삶에서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내 얼굴을 쳐다보는 여자의 얼굴이 귀엽다. 여자의 매력 넘치는 붉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빨아먹고 싶다. 여자의 화상 냄새와 향긋한 향수 냄새가 더욱 내 코를 자극했다. 저는 선생님을 이해해요. 얼마나 견디지 못할 고통이었으면 스스로 세상을 하직하려 했겠어요? 여자가 양복의 보조개를 넓히면서 가볍게 미소 짓는다. 남자 파출부 모집 조건에 내가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30세에서 35세까지의 남자에 키 크고 용모 단정하고 신체 건강한 남자. 나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자신하는 것은 모집 광고가 신문에 난 것도 아니고 A4 용지에 흑백으로 써서 내가 살고 있는 골목길 선주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같이 골이 텅텅 비어있는 남자, 좀 덜 떨어진 남자 아니면 남자 파출부로 일하려 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나 혼자의 생각일 뿐이다. 또 다른 남자가 이 광고를 읽고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남자 파출부는 특이한 직업이다.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돈이라도 벌 것이라는 망상 있는 남자들이 생각 외에 많을 수 있다. 그러면 자연 경쟁자가 생긴다. 어차피 이 세상은 경쟁하면서 살아간다. 삶과 싸워 이겨야 살아가는 세상이다.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는 것이 순리다. 이제 너 같은 백수 건달에게는 더 희망이 없어. 같이 살 용기가 없단 말이야. 여자는 눈이 허옇게 뒤집혀서 꼭 간질병 환자 같은 모습으로 눈을 하늘 위로 치켜떴다. 내가 너 같은 놈 피 빨아먹고 살까?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녀는 그렇게 내 곁을 떠났다. 인간은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에는 슬픔과 눈물, 아쉬움과 후회의 파편을 남긴다. 이것이 인생이다. 서로가 너 없으면 못 살겠다는 뜨거운 사랑으로 그녀의 몸과 내 몸을 하나로 불태웠었다. 자기 없으면 나 하루도 못 살 것 같아. 내 품속에서 그녀가 한 말이었다. 꼭 회사에 면접시험을 보러 가는 기분이었다. 도대체 내가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었다. 아무리 취업이 힘들다 해도 하필이면 남자 파출부라니
그런데도 나는 이렇게 긴장이 된다. D아파트 17동 7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었다.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약 20미터를 걸어서 707호 앞에 선다. 처음에는 배를 누를 용기가 없어 망설였다. 아직 조금의 자존심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 그러나 나를 사버리고 간 그 여자에 대한 보복하는 일도 돈을 버는 일뿐이라고 생각했다.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닌 내 현실을 다시 돌아보았다. 두 집 건너 맞은편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30대의 멋있는 남자가 나와서 종종 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간다. 남자의 뒤를 따라 40대 여인이 모습을 드러낸다. 너무 예쁜 얼굴이다. 입술은 핏바람먹은 드라큘라같이 빨갛다. 옷도 잠옷 같고 머리가 풀어져 있었다. 남편일까? 혹 방금 나간 남자가 기둥서방이라면 남자의 돈가루는 얼마나 먹었을까? 나는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다가 자연스럽게 배를 울렸다. 현관문이 열리고 40대의 여인이 고개를 내민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나는 조금 전 보았던 맞은편 집 여자를 연상하면서 비교해 본다. 나는 수줍은 처녀같이 목례를 했다.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들어오시지요. 여자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반긴다. 나는 넓은 거실로 안내되었다. 티 테이블을 가운데로 하고 양편에는 악어 가죽을 씌운 소파가 놓여 있었다. 나는 여자와 소파에 마주 앉았다. 여자는 귀부인 타입이었다. 하늘색 투피스에 화장을 짙게 했지만 미녀형의 개미 허리의 멋진 인텔리 여성 같았다. 체격이 알맞게 균형이 잡혀 있었다. 윗눈썹이 반달형인 쌍꺼풀 눈이 매혹적이었다. 나는 주위 환경을 눈동자로 굴려보았다. 경쟁자가 몇 명 와서 함께 면접하리라 생각했는데 여자 혼자뿐이라 너무 고요하다 못해 허전한 감이 든다. 실망감이 들기도 했다. 사람은 경쟁자가 있어야 더 힘을 낸다. 거실은 핑크색 커튼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여자가 끓일 순 차를 마시면서 여자에게서 남자 파출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나는 여자가 내민 계약서의 내용을 읽고 서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몇 가지가 마음에 걸렸다. 50평 아파트의 방은 네 칸, 여자 파출부가 두 명은 필요한 집 같았다. 여자는 혼자였다. 아침 10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매주 일요일은 휴무라 했다. 남자 여러 명이 면접을 했지만 여자가 원하는 조건이 맞지 않았는데 내가 적격 잘한다. 정말 여자 말대로 골비고 덜떨어진 남자가 여러 명 왔다 갔을까? 그동안 여자 혼자서 그 넓은 집을 관리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희미하게 비치는 외등 불빛을 따라 막다른 골목집 지하방 현관문을 연다. 방문턱을 넘었을 때마다 검은 사인펜으로 써진 표어가 제일 먼저 내 시야에 들어온다. 그것은 내 생활 신조다.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든지 집에 들어와 이 문구만 읽으면 새로운 생기가 솟는다.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라.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라. 누구에게든 신뢰를 받아라. 남에게 주면서 살아라. 나는 이 좌우명을 실천해가면서 살려고 노력했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인간이기에 실천하기가 힘들었다. 나는 D아파트 707호 여자를 만났다. 왜 남자 파출부를 채용하느냐고 물었다. 계약 때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와서 왜 남자 파출부를 쓰냐 하면 뭐라 대답해야 할까요? 40대 여자는 처음 면접할 때 상냥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쌀쌀하고 사나운 바람이 불어댄다. 나는 꿀먹은 벙어리같이 입을 다물고 있었다.
담은 것이 아니라 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처음 면접 때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하는데요. 여자 파출부가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하시면 됩니다. 여자의 말은 얼음장 같았다.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밖으로 나간다. 나는 일단 계약서대로 이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여자는 독신일까 과부일까 아니면 유부녀일까 부부가 같이 살고 있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여자가 방 셋을 다 답사시키고 방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나는 방을 돌아보면서 여자의 남편 흔적을 유심히 찾아보려 했었다. 방 하나는 부부 침실인지 보여주지 않아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 방인지 의혹이 갔다. 그런데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지 그런 것에 신경을 쓸 아무 이유도 없었다. 여자는 40대, 나는 30대의 남자다. 하기야 남녀간의 나이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나이 차이가 있다 해서 속궁합이 맞지 않는 건 아니니까. 아마 내 속에 능구렁이 아홉 마리가 꿈틀거리는 모양이다. 나는 앞치마를 둘렀다. 거실과 방바닥은 진공 청소기를 가동해 1차 청소를 끝냈다. 나는 목이 가랬다. 음료수를 마시려고 주방 냉장고 문을 열었다. 와인 한 병이 있었다. 여자는 목이 가라면 냉장고를 열고 음료수든 양주든 아무 것이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라고 했었다. 나는 투명 유리잔에 와인 한 잔을 들이켰다. 와인은 온몸 전체 혈관을 타고 돌아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기분이 상쾌했다. 나는 주방 싱크대로 갔다. 여자는 밥 짓는 일은 안 해도 된다고 했다. 여자 혼자서인지 설거지할 그릇도 별로 없었다. 이 그릇들에 주인 여자 입술의 체액이 묻어있다는 생각에 여자가 입술로 빨았을 수저와 젓가락들을 씻으면서 여자의 체액과 여자의 숨결을 느껴보았다. 나는 수저에 묻어있는 물에 붉어진 끈적끈적한 음식물을 빨았다. 위생적으로 더럽다기보다 여자의 입술을 빠는 기분, 여자의 몸을 내 몸속으로 빨아들인다는 착각에 도취되어 있었다. 주인 여자의 호흡이 그릇에 스며든 것 같은 기분이다. 내가 이런 일도 해야 하는가 하는 불평이 속에서 치밀어 올라오다가도 이미 이런 일을 할 것을 예견했고 각오하고 내 스스로 택한 일이 아닌가. 물론 뜻은 엉뚱한 데 있지만 나는 여자가 알려준 대로 주방 옆 쪽문을 열었다. 빨간색 빨래 바구니에는 여자의 속옷만 있었다. 브레이지어와 양말, 팬티와 거들, 그리고 잠옷이 있었다. 나는 여자 팬티를 뒤집어 코에 바짝 대고 냄새를 맡아본다. 혹 여자의 팬티에 묻었을 똥이나 오줌 냄새를 맡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여자의 질 속에서 흘러나왔을 체액 냄새를 맡으려는 것이었다. 구린 내 같기도 하고 지린 내 같기도 한 고약한 냄새인데 그 냄새가 싫지 않았다. 남자의 팬티라면 세탁기 안에 바로 집어던졌을 것이다. 나는 팬티를 세탁기 안에 집어넣고 여자 잠옷을 집어들었다. 코 가까이 대본다. 향긋한 냄새, 여자의 감촉을 느낀다. 마음이 이상 야릇하다. 그녀가 나를 떠난 후 여자의 굶주린 탓일까. 나는 주인 여자를 연상한다. 남자 몇 사람은 충분히 당해낼 여자 같았다. 나 역시 여자 몇은 배꼽 밑이 문드러지게 할 자신이 있다. 이 여자는 클까 작을까, 팽이를 잘 돌릴까, 돌리면서 남자를 다운시키지는 않을까. 나는 성도착증 환자도 아닌데 그냥은 세탁을 할 수가 없어 여자의 잠옷에 내 체액을 묻히고야 세탁을 시작했다. 설거지 그릇과 세탁물을 보아도 여자 혼자 사는 건 분명했다. 이 큰 집에서 여자도 아닌 남자 파출부를 채용해서 월급을 주어가며
여자 혼자 살고 있는 사유가 무엇일까? 분명 어떤 연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낮에는 내가 맡겨진 일에 충실했다. 저녁 6시에는 어김없이 여자가 왔고 여자가 오면 나는 퇴근했다. 내가 막 문을 열고 나오는데 면접하러 오던 날 보았던 30대 남자도 방금 나왔는지 약 10m 거리에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쪽을 향해 종종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 30대 남자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40대 여자가 면접하러 왔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지켜보고 서 있었다. 남자가 약 20m 정도 걸어갔을 때 여자는 오른손 등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문을 닫았다. 여자의 모습을 잠시 보았지만 방금 그 남자와의 사이에 어떤 미련과 아쉬움, 깊은 사연이 남아있는 표정이었다. 내가 남자 파출부로 일하려는 것도 엉뚱한데 뜻이 있었다. 야, 요즘 4년째 인류대학 나온 20대 청년 실업자만 해도 수십만 명인데 우리같이 30대 중반은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너나 나나 취직시험을 몇 번이나 보았냐? 대기업은 고사하고 중소기업도 몇 번 떨어졌잖아. 친구 영석의 말이 떠오른다. 영석의 다음 말이 더 나를 자극했다. 공무원 시험 몇 번 낙방하다 보니 35. 요즘 돈 없으면 결혼도 못한다더라. 그래서 농촌 노총각들은 중국 교포나 베트남, 필리핀 여자를 데려온다더라. 마석이 너는 그래도 3년간이나 여자와 동거한 인생 경력이 있잖아. 나는 아직 여자 그 시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나는 영석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영석이 컴퓨터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컴퓨터가 없다 해도 PC방에 가면 몇천 원만 주면 포르노 영상 보며 혼자 그 노릇을 할 수 있는데 여자의 하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면 요즘 그 말을 믿어줄 사람이 있겠는가. 영석이가 서울에서 대선으로 이사간 후 6개월쯤 지나서 만났었다. 전에 만났을 때는 허름한 잠바에다 낡은 청바지나 입고 머리를 감은 지도 한 달은 된 것 같아 내가 꼭 양아치 같다고 비아냥거렸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만났을 때의 영석은 고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에 보석이 번쩍이는 핀을 꽂고 머리도 노랗게 염색하고 고급 손목시계를 차고 목에는 보석 목걸이에다 금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 뽐내는 것이 여간 눈꼴 사납지 않았다. 나폴레옹 꼬냑인가 하는 양주병을 들고 허름한 내 지하방을 찾아왔었다. 야, 이 세상은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제일이더라. 여자 인물 뜯어먹고 사나? 그저 남자가 원하는 대로 기분 잘 맞춰주고 남자 호강시켜주는 돈 많은 과부 하나 물었더니 먹을 걱정, 입을 걱정하지 않아 좋고 취직 걱정 안 해 좋고 빨래 걱정, 청소, 뭐 더 얘기 안 한다. 세상 편해. 뭐 부동산 복부인이라든가 하여튼 돈 잘 벌어. 내가 하는 일은 저녁에 여자의 빈 공간에 내 고깃덩어리로 꽉 채워주면 이 여자가 환장을 하는 거야. 그저 여자 피로회복제 역할이나 하는 거지 뭐. 영석은 주머니에서 말보로인가 하는 양담배를 꺼내서 금빛 나는 라이트로 불을 붙여 입에 꽂아 물고는 야, 마석이 너는 인물 좋겠다, 물건 좋겠다. 나보다는 과부들이 줄을 설 거다. 처녀나 젊은 여자는 생각지도 마라. 여자들도 외모 보지 않고 직장이 좋으냐 든든하냐 공무원이 1순위라니 그런 것만 따지고 든다더라. 채팅 한번 해봐. 몇 명 상대하다 보면 나같이 돈 많은 과부를 골라 잡을 수 있어. 쌀밥, 콩밥, 잡곡밥도 먹으면서 밥속의 보석을 고르는 거야. 나는 영석의 말을 듣기 전에는 돈을 벌어서 미양이와 재회의 꿈을 꾸었는데 영석의 말을 듣고 나서
돈이 우선이라 생각했다. 과부 등살을 빼먹든 유부녀 등살을 빼먹든 여자에게 돈 뜯어서 미양에게 돈 많은 사랑을 하고 그녀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을 보고 싶었다. 내가 남자 파출부로 일하려는 게 영석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다. 해결 방법이 없다. 도둑질 빼고는 무엇이든 해서 이 난관을 이겨내야 한다. 친구의 말대로 돈 많은 과부라도 물어야겠다. 그래서 남자 파출부를 자처한 것이다. 남자 파출부를 채용하는 데도 드물지만 일단 파출부로 들어가면 그 집안 내력을 알 수 있다. 재산 상태, 유부녀인가 과부인가 아니면 독신녀인가 또 섹스를 좋아하는 여자인가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일자리가 남자 파출부 아니겠는가. 남자 파출부로 자처해서 일하고 있는 데는 나 나름의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었다. 일은 계산대로 잘 진행되었다. 주인 여자의 남편 있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남자 신발, 옷 등 남자가 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한 달이 되는 오늘은 월급날이다. 퇴근 시간이 되었는데도 주인 여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초긴장 상태에서 약 2시간을 지나니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금 내 앞에 나타난 여자는 그 여자가 아니다. 아니, 주인 여자임에는 틀림없는데 귀부인 타입의 머리가 아니다. 가발을 썼는지 상같이 두껍게 말아올렸고 진한 화장과 향수 냄새, 세상에서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다. 사람의 마음을 야릇하게 흥분의 도가니로 몰고 가고 있었다. 주인 여자의 얼굴 모습이 변형되어 있었다. 핑크색의 엷은 잠옷 양옆과 뒷면은 보석을 박은 것 같이 반짝여 내 눈을 혼란스럽게 했다. 드레스 앞부분은 치부까지 드러나 보이도록 투명했다. 귀신에 홀렸나? 이 여자가 마녀인가 천사인가를 분간할 수가 없었다. 내 몸과 마음 전체는 여자의 마음과 육체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자가 내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운지 행복한지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 여자는 나의 팔을 끌고 코너방으로 들어갔다. 내가 한 달간 일하는 동안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방이었다. 넓은 방 천정은 노을빛같이 붉게 물들어 있고 천정과 사면 벽이 거울로 도배되어 붉은 빛으로 내 정신을 황홀경으로 빠뜨린다. 더블 침대의 은은한 경험하기, 당장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은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 여자는 내가 침실에 들어서자 나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 내 바지를 벗겼다. 굶주렸던 사자같이 성에 굶주린 여자란 것을 표현하듯 여자가 내 상하옷을 다 벗기고 내 몸 가운데 다리를 마사지한다. 극도의 욕성이 하늘을 치솟는 상태의 두 남녀는 빨간 장미꽃 향기를 뿜어내며 내 온 몸과 마음을 여자의 몸속에 넣었다. 너무나 뜨거운 환희의 순간이었다. 그날 밤 여자는 고백했다. 여자는 복부인이었다. 아파트가 몇 채 있고 강남 테헤란로 로터리에는 여자 소유의 수백억 빌딩도 있다고 했다.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 했다. 남편은 사업을 하는데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고 여자와는 법적인 절차만 남아있는데 남편이 이혼장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 소송 중이라 했다. 한번 일을 치르고 나서 여자가 냉장고에서 와인을 꺼냈다. 육포를 안주로 먹고 극도로 취한 상태에서 여자는 나와 마주 앉은 자세에서 드레스를 위로 짙게 올리고 치부를 드러낸다. 그리고 나의 가운데 다리를 마사지한다. 내 육방망이가 차돌같이 단단해지면서 팽창하고 여자의 몸이 뜨거워지고 여자 음액에서 액이 방바닥으로 흘러내리며 욕정을 참지 못하여 나를 방바닥에 넘어뜨린다.
여자의 몸과 한 몸이 되어 세상을 다 쓴다 해도 이 순간의 쾌락과 바꿀 수 없고 이 집 지붕이 무너져 이대로 여자와 한 몸 되어 엉킨 채 깔려 죽는다 해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마침내 두 남녀가 온몸의 땀이 다 빠지도록 일을 끝내고 옷을 입고 여자의 침실 옆 샤워장으로 나와 여자가 들어가려는데 아파트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다. 여자가 급히 내 손을 잡고 침실에서 나와 큰 옷장에 나를 가두었다. 여자가 급히 옷을 갈아입고 방문을 열고 나가 현관문을 열렸는데 쾅쾅쾅 이번엔 현관문이 부서지라고 두드린다. 여자가 문을 열고 문고리를 잡고 있었다. 남자는 금방 살인이라도 낼 듯 몽둥이를 들고 여자와 내가 있던 침실로 들어간다. 나는 여자와 짠 각본대로 남자가 침실을 들어가기 무섭게 옷장문을 살며시 열고 번개같이 방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나와 신발은 손에 들고 맨발로 계단을 밟고 발자국 소리를 죽여가며 내려오다 어느 정도 내려와서 신발을 신고 있는데 이 쥐새끼 같은 새끼 어딨어? 내 다 알고 왔는데. 남자의 포근이 소낙비같이 쏟아진다. 그리고 여자와 내가 와인을 마시며 사용했던 티테이블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리더니 인연 어디에다 숨겼어? 야 이놈아, 남자 새끼는 다른 여자 품에 안고 살아도 되고 여자는 다른 남자 품에 안기면 안 되나? 이 개새끼야. 여자도 막각이었다. 아가리 닥쳐 인연아. 나는 남자와 여자의 격한 포근이 오가는 것을 들으며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나는 한 달간 뼈 빠지게 피와 땀을 흘려가며 불알차고는 할 수 없는 여자 파출부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자존심을 땅에 묻고 얼굴에는 두꺼운 철판을 깔지 않고는 못할 짓이었다. 그마저도 대가를 받지 못하고 공중으로 증발했다. 카드 연체 이자가 역같이 늘어나고 대출 이자는 태산같이 쌓여갈 것이다. 당장 이 시간 이후부터 먹고 입고 살아야 할 돈이 없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살 길이 막막하기만 하다. 이거 정말 신이 계신가? 신이여,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숨도 못 쉬게 나를 옥죄입니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비움만 쌓여간다. 사람의 인내도 한계가 있다. 이 험한 삶의 인생길을 더 걸어가기에는 너무나 지쳤다. 이 세상은 좋건만 나 마석에게는 지옥이다. 불안, 공포, 고통과 괴로움을 더는 인내할 수가 없다. 이 지옥을 탈출하는 길은 광나루 다리 위에서 한강으로 떨어져 물고기 밥이 되는 것이다. 이곳만이 나의 안전한 피난처여 안식처라 생각하고 시행했지만 그것마저 신은 허락지 않으니 신이여, 나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주방에서 덜그덕 덜그덕 하는 소리가 요란스럽더니 여자가 자죽을 끓여왔다. 제가 실수가 많았지요? 나는 여자에게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다. 실수라기보다 다리 위에서 신발을 벗고 강으로 뛰어내리려 하시는 걸 제가 끌어내렸어요. 그때 선생님은 의식조차 잃었더군요. 제가 아니더라도 선생님 목적 달성을 못했을 거예요. 치마가 치켜 올라간 여자의 허연 피부가 내 마음을 요동케 했다. 미향이가 저의 친구입니다. 나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쇼크를 받았다. 뒤통수를 몽둥이로 얻어맞은 기분이다.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여자의 다음 말에 귀를 기울였다. 미향이가 전 남편이 위급하니 빨리 광나루 다리 위로 급히 가보라더군요. 미향이와 여자는 둘도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부탁도 서로 들어준다고 했다. 여자가 해장국을 내 입에 떠넣어준다. 선생님에 대해 현미경 보듯 다 알아요.
선생님이 일하던 아파트 707호 여자의 남편은 지금 미향이와 동거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뭐라 말했지요? 나는 여자의 말을 못 들은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온몸에서 피가 거꾸로 서는 것 같고 힘이 빠진다. 그러나 나는 마음을 진정시켰다. 이미 내 곁을 떠난 여자, 그런데 하필 그 남자라니. 지금의 여자와는 법률적인 절차만 남았는데 여자가 도장을 안 찍어서 처리를 못한 거래요. 여자 쪽에서는 남자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다고 상반된 말을 하지 않았던가. 저는 이향연이라 합니다. 선생님이 일했던 707호 맞은편에서 왼쪽으로 두 집 지나서가 저희 집이에요. 연하의 남자와 동거했는데요. 자꾸만 돈만 뜯어가서 헤어졌어요. 그런데 미향이가 자기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서 어쩔 수 없다면서 자기 대신 선생님이 위급하니 구해드리고 뒷바라지를 부탁한다고 했어요. 여자의 입술이 내 얼굴에 닿을 듯하다. 선생님을 제가 맡아주면 미향이도 마음 편하게 현재의 남자와 잘 살 수 있겠대요. 그래도 선생님에게 미련이 좀 남아있나 보죠? 나는 오랜만에 여자의 모성애 같은 사랑을 느낀다. 이 시간 후로 내 마음속에 품고 있던 미향이의 이름을 딜리트하기로 결심했다. 이 여자와 새로운 인생의 행복을 찾으라는 신의 축복이라 생각했다. 나는 여자에게 내가 일하던 아파트 주인 여자에 대해서 물었다. 그 여자가 복부인이라는 것도 다 거짓이었다. 남자가 유통업을 크게 하고 있고 여자는 지금까지 남편 몰래 남자 파출부를 모집, 성의 놀이개감으로 이용했다고 했다. 그러니 선생님도 그렇게 이용을 당한 거예요. 저도 그 여자 잘 알아요. 미양이와 동거하는 자기 남편에 대한 보복으로 그렇게 한대요. 여자가 먹여주는 자축은 맛있었다. 여자의 남편은 대형 부동산 컨설팅 사업으로 100억이 넘는 재산을 모았지만 3년 전 어느 날 늦게 집으로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침대 모서리에 쓰러졌다. 구급차를 불러 병원 응급실로 후송했지만 이미 숨을 거두었다고 했다. 여자의 남편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사망했다. 남편이 죽은 후 돈 많은 여자란 걸 알고 몇 명의 남자가 거머리같이 여자에게 달려들어 여자의 피를 빨아먹고 떨어져 나갔다. 그중 한 남자가 끈질기게 여자의 몸에 붙어서 여자의 피를 빨아먹다가 일주일 전에 이별을 고한 10년 연하의 남자였단다. 저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남자라면 제 몸의 피를 다 빨아먹는 거머리라도 좋아요. 나를 사랑하는 남자라면 그 남자에게 피를 다 빨아먹히고 그 남자의 품에서 죽는 것이 행복할 것 같아요. 나는 여자의 눈매에 사랑의 호소가 담겨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호소는 나를 향한 거라고 생각했다. 남자 파출부 감상 잘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는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다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인공 마석이 남자 파출부를 자청한 의도 자체가 불손했고 정당한 삶의 모습이 아니었듯 끝내 한강에 투신할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요. 참 마석이라는 주인공 남자 못났습니다. 허우대 멀쩡하고 아직 젊은데 왜 그렇게 비겁한 인생을 살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설이기에 미양이란 떠나간 여자의 도움으로 지금은 돈 많은 그녀 친구인 과부와 장밋빛 인생이 보이는 듯 합니다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과연 신은 그의 미래에 행운을 가져다 줄까요? 여러분의 상상이 답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